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런 게 사실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를 가장 우리가 극단적으로 경험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거죠. 맞아요. 중간고사 시험입니다. 시험. 사람 관계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아니 하다못해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 내 마음을 다스리고 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구나. 작은 유혹에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게 됩니다. 뭔가를 하고 싶지만 이걸 잘 안 될 때 거기서 이렇게 오는 상실감들 또 어떤 좌절감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그 무기력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사람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없는 우울감에 빠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스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과 자신의 종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시키는 말씀이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암나귀, 나귀, 나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나귀는 전통적으로 이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귀족들이 타는, 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항상 붙어 다닌 게 뭐냐면 관리인, 여기 말씀에 나와 있던 사원과 같은 사람들이 관리하고 붙어 다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한 행동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같이, 종이랑 같이, 종이 하는 일이지만 네가 같이 암나귀를 찾으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뭐 나귀가 말처럼 막 빨리 뛰고 멀리 가는 그런 동물도 아니고 금방 나가면 찾을 수 있는 정도의 동물인데 온 마을, 온 지방을 다 돌아다녔는데도 한 마리도 못 찾았다 라는 것을 보면 사실 좀 그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찾다가 늦은 밤이 됐어요. 사울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거 암나귀 찾다가 이거 내가 죽겠구나. 그 자기가 같이 온 종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빨리 돌아가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맞아요. 들어야 돼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노란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 쭉 말씀을 얘기하는데 종이 말하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님, 내가 어느 유력한 되게 유명한 사람을 한 명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갈 길을 물어보시죠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 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절부터 지금 읽었었던 이 말씀까지 보면 뭔가 일상적으로 그냥 날마다 일어나는 일, 뭐 나귀 찾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으러 다니는 것도 뭐 그냥 일반적인 일이고 종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사실 일반적인 일인데 그 뒤에 꼭 단서를 한번 붙여놓읍시다. 그러나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사울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노트에 써놓으세요. 사울은 몰랐지만, 사울은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곁으로 사울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예요. 잠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다 같이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얘들아, 얘들아,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줄도 몰랐고 날마다 하는 일들, 나귀 돌보는 거, 뭐 부모님 심부름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과 없는 거, 그런 실패들, 좌절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 마음을 혹여나 갖고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사울의 발걸음을, 사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인도하셨다. 잠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사울의 발걸음을 뭐하셨다?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로 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양을 찾는 일, 나귀를 찾는 일, 누군가와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일들,
내가 날마다 했었고 가치 없었다고 생각했었던 그냥 나의 일상적인 일들, 뭔가 조금은 이전과 다르지만 그래도 그냥 날마다 내가 했었던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답답함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사울이 그냥 기스 유력한 집안의 아버지 아들로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자리로 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기스 아버지를 통해서 사울을 꼭 집어서 나귀를 찾으러 가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그것을 반대했다면, 종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자고 했을 때 사울이 그것을 그냥 발로 쳐버렸다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역사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인진 모르나, 이게 중요해, 왜인진 모르나 사울은 모든 일들에 순종하면서 결국에 사무엘의 앞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의 일상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진로와 진학을 준비하는 그 답답함의 문제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